고체 염색하는 이제 기술과 AI 플랫폼 기술이 융합이 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사람이 필요 없이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진단을 하게 되고 이 디바이스가 모든 자동화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. 그 왼쪽을 보시면 다 사람이 혈액을 저렇게 피고 다 말리고 염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매뉴얼하게 진행을 합니다. 하지만 저희는 아까 혈액만 떨어뜨리면 저 모든 것을 자동화했고요.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자동화에 성공한 이런 솔루션입니다. 여기도 뭐 얼마나 페이션트가 몇 번을 왔냐 이런 걸 다 적을 수 있게 해놨고요. 시작을 하면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한번 전환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결과가 나와요. 그래요? 그게 몇 분 걸린다고 했죠?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. 아, 그래요? 솔직히. 세 가지 시약을 자동으로 토출을 합니다. 이거를 전체 뷰로 보시면 네. 이게 동그란 게 뭐예요? 적혈, 이게 적혈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네. 뭐 찍혀 있는 게 없는 거죠. 네. 파란색 어떤 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봐봐라고 하는 거고. 자, 노을! 화이팅! 화이팅!